여러분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국어 강사 권성경입니다. 자, 다들 3월 학평 대비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모의고사에서 우리 친구들이 많이 하는 실수 선생님이 해결할 수 있는 꿀팁을 몇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또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실수로 시험을 망치면 정말 억울하잖아요. 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이 많이 하는 그런 실수 유형이 있어요. 여기에 맞춰서 이제 어떻게 대비를 하면 될지 자, 지금부터 꿀팁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요. 시간 관리야. 자, 다른 모의고사 영역도 마찬가지겠지만 국어 같은 경우에는 시간 관리 못하면 정말 폭망하는 할 확률이 진짜 높지. 마지막에 몇 점만 못 봐도 몇십 점씩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영역이다 보니까 시간 관리가 엄청 중요해요. 자, 시간 관리는 의식적으로 너네가 노력을 좀 해야 돼. 연습을 좀 해야 좋아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주일에 모의고사 한 회 혹은 두 회씩 고정적으로 이제부터는 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1시간 20분이 국어 영역 시간이긴 한데 OMR 카드 마킹할 시간 5분 제외하고 1시간 15분 재고 문제 풀어주시면 돼요. 그때 문제 풀 때 처음 시작할 때 시계 한번 보고 끝나고 나서 시계 한번 보고 이러면 안 돼. 그게 아니라 너네가 연습용으로 모의고사를 풀 때에는 좀 시계를 많이 보시는 걸 선생님은 권장을 합니다. 물론 실전 시험에서는 산모 시험 보는 그 당일에는요. 시간 생각 안 하고 풀어야겠지만 집중을 해서 풀어야겠지만 평소에 연습을 할 때에는 지문 단위로 혹은 영역별로 중간중간 시계 보면서 내가 얼마나 시간을 썼는지를 체크를 해놓고 기록을 좀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체크를 해놓고 나중에 시험 끝나고 나면 시험 문제 다 풀고 나면 당장 답인지 아닌지 그거 채점하기 이전에 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시간 얼마나 썼는지 그것도 같이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특정 영역에서 특정 문제에서 쓸데없이 시간을 너무 끌지는 않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의식적으로 신경을 쓰면서 이걸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시간 체크를 하는 것만으로도 시간 때문에 폭망하는 걸 막을 수 있어. 중간에 딱 시계 봤는데 시간이 이만큼 갔네? 그럼 그만 고민하고 넘어가야겠다라는 이런 좀 어느 정도 컨트롤이 가능한 그런 상태가 되거든. 자, 그래서 시간 관리할 때 시계 자주 보면서 연습하는 거 요게 이제 첫 번째 주의사항이고요. 자, 두 번째 적절한 것과 적절하지 않은 것 요게 문제 발문이에요. 문제 보면 딱 위에 적절한 거 골라라, 적절하지 않은 거 골라라 이렇게 이제 문제 들어가잖아. 국어 영역은요. 문제가 크게 보면 딱 이 두 스타일밖에 없어요. 적절한 거 골라라, 적절하지 않은 거 골라라. 그런데 우리 친구들 중에서 진짜 많은 학생들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걸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적절한 거 골라라라고 보고 들어왔는데 선택지를 보다가 중간에 까먹는 거지. 적절하지 않은 걸 나도 모르게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야. 문제가 뭐냐면 이걸 헷갈리잖아. 그러면 다 보고 다 문제를 보고 답이 안 나오는 거야.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시간 낭비를 굉장히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적절한 것과 적절하지 않은 걸 헷갈리는 친구들은요. 모의고사 한번 볼 때 이것 때문에 이런 실수를 한두 번 해. 그런 친구들은 그 한두 문제 가지고 등급이 바뀔 수도 있어. 국어 같은 경우에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문제에서 기준을 정해서 좀 표시를 해놓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적절하지 않은 것 고르는 문제는 문제 옆에 대따 크게 X를 치겠다. 이런 식으로 기호 표시를 좀 정해놓고 선택지를 판정을 하시면 중간에 잘못 볼 일이 별로 없잖아. 크게 표시를 해놓으면. 그래서 의식적으로 이렇게 좀 표시를 해서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자, 세 번째입니다. 문제와 보기. 사실 1번, 2번 같은 경우는 약간은 좀 초보적인 그런 실수라면 3번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모의고사 공부 진짜 많이 하고 국어를 좀 잘하는 친구들도 은근히 좀 많이 하는 실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선생님이 실수라고 얘기하지만 실수도 다 실력이야. 그러니까 보완하려는 노력이 필요한데요. 자, 문제와 보기는 이건 조건에 관한 내용이야. 너네는 지문이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지문을 읽는데 되게 열을 올리거든. 근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지문을 보는 거예요. 결국 문제 조건이 지문 이상으로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 근데 왜 문제 볼 때 위에 발문에 기억의 입장에서 뭐 니은을 비판하려고 한다. 이런 조건이 같이 걸리는 경우들이 있거든. 그런 경우에 뭐 기억과 니은의 위치를 바꿔서 생각을 한다든지 뭐 누구 입장에서 누굴 비판하는지 이런 것도 막 헷갈리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기가 나왔잖아.
보기를 대충 읽는 친구들이 있어. 근데 방금 얘기했다시피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질문을 읽는 거야. 문제 조건이 아주 중요해요. 답을 내는 데 있어서. 특히 보기가 붙잖아? 그럼 이 보기에 있는 내용이 밑에 있는 선택지의 답을 고르는 직접적 기준이 될 때가 진짜 많습니다. 자, 그래서 영역을 떠나서, 영역 상관없이 보기가 붙은 문제가 나오면 이 보기를 그냥 작은 비문학 지문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꼼꼼하게 독해를 하면서 밑에 있는 답지와 연결해서 답을 골라야 된다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절대 안 돼요. 선생님이 지금 세 가지 내용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너네가 지금부터 3모 때까지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는 실모를 풀어야 돼. 실전 모의고사를 풀어야 되고요. 자, 요거는 우리 메가스터디 사이트에 기출문제 많이 있으니까 자, 그 기출문제를 프린트해서 이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고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는 당장 고1 3월 기출 모의고사부터 뽑아서 진행하시면 되고요. 고등학교 2학년 같은 경우에는 고2 3월 모의고사 기출문제 뽑아서 진행하시면 되고 이게 조금 쉽게 느껴지면은 6월, 9월 혹은 한 학년 위에 거 이렇게 점진적으로 좀 난이도를 높여서 풀어주시면 되는데 1시간 15분 재고 풀라고 했어요. 자, 그때 본인이 어떤 유형의 실수를 하는지 먼저 알아야 돼. 나를 알아야지, 나를 먼저. 내가 실수하는 유형 그리고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계속 생각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 방금 말씀드렸던 이 2번과 3번 유형의 실수가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빈도수상 특히 3번 같은 거 이런 거는 한 번 실수하는 애는 계속 실수해요. 그리고 한 문제에서 실수하는 게 아니라 여러 문제에서 동시적으로 실수를 하기 때문에 점수가 아예 몇십 점씩 떨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그래서 이 부분의 실수가 나오는지 체크한 다음에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시고 선생님이 방금 말씀드린 자 이러한 내용들을 좀 숙지를 하고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또 3월 모의고사가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1월, 2월에 우리 여름 겨울방학 때 열심히 공부한 내용을 좀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모의고사를 한 템포 마무리하고 내신으로 넘어갈 수 있는 자 그런 중간 지점의 시험이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특히 내가 진짜 몰라서 틀린 게 아니라 실수해서 틀리는 건 최소한 막아야죠. 그지? 그래서 실수 부분을 최대한 보완할 수 있게끔 자, 실전 모의고사 공부하시면서 선생님이 오늘 말씀드린 자, 이런 팁들까지 활용하시면서 공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들 3월 모의고사 준비 열심히 하시고요. 시험도 잘 보시고 선생님이랑은 또 다른 내용에서 만나도록 할게요.